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이동욱 위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는 또 배터리 이야기를 네. 하나 네. 했는데 아니네요 오늘은. 아니 배터리 이야기 좀 듣고 하죠 뭐. 그런가요? 뭐. 아니, 오늘 저기 그제 마침 그 배터리 데이였어요. 배터리 데이였었는데 네. 그 감상 한번 저기 좀 짧게. 그래서 최근에 투자가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셔서 제가 오늘 피로하진 않아요. 기대를 하고 있지. 아, 네. 근데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서 크게 네. 벗어나는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배터리 향후 캐파를 늘리고 자체 생산하고 양극재 응급제 자체 생산하고 그리고 뭐 환경 규제 강화하고 뭐 태양광 발전 활용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더 갖고 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제가 기대했던 전고체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네. 언급은 좀 없어서 저는 조금 안고 없는 찐빵 뭐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속된 말로 네. 저기 그 전고체 정도 한번 하나 되게 질러놓을만도 한데. 아, 어차피 네. 나중 이야기니까. 네. 그거 어떻게 제가 그 얘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터리 캐파는 뭐 1테라와트 뭐 이런 시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 규모는 자체적으로 계속 늘리려고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자체가 폭발되게 되면은 안정성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당장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얘네들 테슬라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키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해서 우선은 배터리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죠. 네, 이제 배터리에 나갈 방향은 이제 뭐 머스크도 얘기했지만은 보다 가볍고 그리고 보다 성능이 좋고 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체 배터리라는 얘기죠. 전고체 전지도 있고요. 네. 근데 좀 최근에 뭐 전기차 생산량들이 판매량들이 네. 상당히 늘잖아요. 더 늘려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판가. 앞에서 $25,000 낮춘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판가들이 더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향후 10년간 뭐 상당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배터리 시장은 더욱더 커지겠다. 전기차 시장은 커지겠다라는 언급이죠. 차를 조금 허접스럽게 만들면 돼요. 농가 작업하면서 안전성만 유지하고 네. 무렵에 저기 그 차 타면 이제 옵션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옵션들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고 그제 규모 경제에 의해서 코스트가 다운되면 네. 그때 이제 옵션도 붙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경영학적으로 얘기했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뭐, 오늘 얘기 또 하죠. 오늘 정해진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효성 삼총사를 네. 갖고 오셨어요. 효성화학, 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네. 이렇게 사실 요즘 시장에서 뭐 아주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아니기는 한데 네, 주가는 또 은근히 이달 들어서는 네.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네. 하나씩 볼게요. 효성화학부터 아니, 우선 3개사들 총평을 해보면 아, 네네. 네, 뭐 좀 아주 고급진 표현은 아닌데 부모에게 빚을 엄청 물려받은 전문직 직장입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본원적인 뭐 스판덱스라든지 뭐 패타이어 코드라든지 PP라든지 다 세계 1위 캐퍼거든요. 해외 마케팅 능력들도 상당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질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효성화학이라고 하는 데는 주로 뭘 만드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사업 부분이 PDH, PP 사업 부분이랑 기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석유화학 업체들은 납사 크래커를 통해서 프로필렌 만들고 그 다음에 PP를 만들잖아요. 근데 효성화학은 납사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판을 탈수소서 해서 프로필렌을 만들고 네? 안 돼. 네. 잠깐 처음부터 지금 네. 네. 안 들어. 그러니까 저기 그 화학업종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PP. 네.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뭐 포장용으로도 사용되고 자동차 쪽 내외장재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파이프 관 이런 데 사용되는. 뭐 일반 범용 플라스틱도 있고 스페셜티 PP 또 우리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PVC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PVC 쪽은 좀 건축용에 특화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 쪽은 자동차용이라든지 뭐 파이프용 이런 데 들어가는 폴리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납사 그 크랭크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네, 네. 프로판에서 지금 그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납사가 이제 석유 제품에서 나오고 프로판도 석유 제품에서 나오긴 하는데 뭐 일반적인 가스 전에서도 프로판이 나오잖아요. 네. 프로판을 이거를 수소를 빼게 되면은 프로필렌이 돼요. 아. 네. 이 프로필렌을 갖고 PP를 만드는 거죠. 효성화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PP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그게 납사 크래커에서 뽑아내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납사 크래커를 네. 만들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에틸렌 뭐 모노머들이 다 나오고 네, 네. PDH는 프로판만 가져다가 뽑으면 되니까 나머지 제품군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가 일반적인 크래커 대비해서는 낮죠. 아, 효율이 높은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 목적적으로 프로판을 통해서 PP만 만들겠다라는 플랜트입니다. 그 저기 그 저 석유화학 단지 안 가봤죠? 네. 거기 가보면 이게 완전 장치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둥그런 거 이런 거 지금 엄청 많거든. 네. 그게 이제 납사 크래커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기 그냥 뽑아내는. 네. 아. 그래서 PP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1.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PP, PDH 부분이 약 한 52%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 뭐 TPA라든지 필름, 탁필름, NF3, 폴리케톤 같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전방 쪽에서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이렇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TPA 쪽이 중국 쪽 증설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작년 네. 2분기에는 조금 적자가 많이 커졌었는데요. 이제 TPA를 외부 판매하기도 하지만 계열사에 또 판매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계열사 가동률들이 올라가면서 TPA는 좀 흑자 전환할 것 같고 코비드 때문에 포장용 쪽 필름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필름 부분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NF3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케미칼 가스 쪽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세계 2위 캐파 보유하고 있는 예상보다 상당히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2분기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화학업체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초기부터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네. 2분기 실적은 뭐 어떤 부분이 안 좋았던 거고 3분기는 또 어떨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2분기에 특히 안 좋았던 게 뭐 일부 좀 일회성 비용들도 있었었어요. 뭐 TPA라든지 넘버 2 PDH 설비 전기 보수 있었고 그리고 촉매 교체하는 비용들도 좀 일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은 2분기 쏙 괜찮았었지만 북미 유럽, 뭐 호주 같은 업체들은 이때 셧다운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 PDH 부분은 적자까지 났던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효성화학 3분기 영업이익은 31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775% 증가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들이 없고요. 북미 유럽 쪽 호주향 이쪽이 특히 가격들이 높은 제품들이 있는데 네. 여기 셧다운 풀리면서 요 제품들 가동률도 늘리면서 국내 쪽 PP 가동률들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필름 부분 아까겠지만 포장용 필름 늘어나면서 생산되고 NF3, 탁필름, TPA 쪽도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끼기 시작하면 그 경쟁이 격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중국 업체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TPA. 이게 그 진입장벽이 이렇게 그 아주 높은 그런 저기 제품은 아닌 거예요? 범용 제품은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네. 근데 투자하는데 보통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국 증설분들은 조금은 시차가 좀 나오고요. 다만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범용 제품 비중들은 좀 작아요. 네. 20-30%밖에 안 되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은? 국내는 다 100%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판가는 좀 높은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코스트 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기 그때 좀 노동력이 임금이 싼데 네.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요즘에 이제 투자가 많이 되는 베트남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쪽 프로젝트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 쪽이 지금 효성화학의 국내 패커와 PP 캐퍼가 한 6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베트남에 60만 톤을 더 짓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베트남을 짓고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작년에 이제 PP 30만 톤을 우선은 돌렸어요. 근데
내년 초에 이제 프로필렌이랑 PP 30만 톤, 60만 톤을 더 돌리거든요. 원재료를 뭐 지금 올해 돌렸던 거에 원재료를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하려는 회사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 그러니까 프로필렌을 싸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운송비를 조달 받으면서 받으니까 베트남 프로젝트가 올해는 예상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PDH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렌을 프로판을 쪼개는 그 설비랑 PP 30만 톤이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재료 통합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실적은 내년부터 확실히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체들이 종종 화재가 나는데 화재 나는 건 불가피한 건가요? 근데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업황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과열. 네. 그래서 2, 3년 쌓이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플랜트들은 뭐 3년에서 주기에서는 정기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보수 비용이 네.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정기적으로 거네요. 좀 발생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 분기별로 시그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판이 이게 석유화학의 원료로도 사용되지만 프로판은 난방용 가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그 동절기에는 프로판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때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PDH 가동률들을 좀 줄이죠.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 실적들이 좀 빠지고 하절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 이거는 지금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래도 프로판도 국제 유가랑 좀 연동은 되고요. 다만 북미 쪽 이제 쉐일 가스 수출량들이 좀 늘어지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조금 약간 달라지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랑 많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 혹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화학업체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 가격이 아니고 스프레드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최근에 스프레드들은 어때요? 그래서 예상보다 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네. 괴짜타니까요. 네. 근데 이게 네. 또 저기 그 저. 아 이게 우리가 눈에 확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네.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규모 업체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G화학도 엄청 좋고요. ABS라든지 뭐 PPP, 에틸렌, 프로필렌 다 좋고 롯데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은데 대산 크래커가 화재가 났었잖아요. 아. 고유가 때문에 좀 둔화되고 네, 대한유화도 괜찮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PVC, LDP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실적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예. 내년도는 더 좋아진다. 베트남에 1.5조를 넣었어요. 네.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지금 투자했던 효과들이 내년부터는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아, 나는 그 이동욱 의원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은 이게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네요. 네, 이게 맞아요. 그 중저음 톤. 홀딱 넘어가는 것 같아. 아주 설득이 잘 네. 되는. 또 그 관심 종목이 또 저기 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 아까 감사합니다. 기타 부분에서 네, 이제 네. 반도체와 연관해서 저희 네. 많이들 알게 된 네. NFC리 네. 효성화학의 이제 네. 매출의 일정 네. 부분에 담당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이쪽은 비중이 어느 정도고 지금 어느 정도 업황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천에서 6천 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머티가 만 톤 넘어가는 세계 1위 업체 최고 그 다음이 효성화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 네. 근데 지금 판가 한번 보시면 네. 뭐 판가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전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네. 다만 중국 경쟁사 폭발 사고가 좀 있었어요. 여기도. 네. 참.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뭐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SK 머티보다 마진율들이 안 좋았던 게 부산물들을 그냥 다 폐기했었거든요. 아. 근데 부산물들을 이제 처리를 해서 재차해서 뭐 F2, N2 가스라는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마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F2, N2 가스는 이게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원가 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진이 꽤 높죠. 아, NFC를 만들면서 그게 네.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이것들을 처리해서 그러면서 효성화학도 지금 NF3 가동률들이 100%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물 중에 좋은 거 많아요. 우리 고려아연의 부산물은 금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효성화학은 예,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효성 TNC네요. TNC. 네. 여기는 또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스판 많이 쓰셨잖아요. 스판덱스. 네. 스판덱스 세계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저기 네. 그저 섬유예요. 쭉쭉 늘어나네. 쭉쭉 늘어나. 네. 네. 그거 안 늘어나면 바지 다 찢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판덱스 혼용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를 많이 뭐 상당히 많이 집중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세계 마켓시어 1위. 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무역사업 부분이 있었잖아요. 트레이딩 사업 부분. 그 부분 있고 일부 베트남 쪽 타이어 코드라든지 그 국내 쪽 NF3는 효성화학이 들고 있는데 중국 취저우 쪽 NF3는 효성 TNC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6조 정도 되고요. 그 섬유 부분이 약 한 45% 정도 되고 기타 부분이 약 한 5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뭐예요? 타이어 코드는 뒤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요. 타이어가 들어가는 그 원료가 뭐 카본 블랙이라는 검은색이 있고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있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보강해 주는 이 고무를 이제 형태를 만드는 보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보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 안쪽에 이렇게 딱 네, 안쪽에 있는 섬유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 뭐 펫 타이어 코드, 나일론 타이어 코드, 레이온 타이어 코드, 뭐 스틸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요 네 개 제품군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앤 코드 그 이 타이어 코드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왜요? 타이어 찢어지는 거죠. 아프죠. 사고가 나면 타이어가 파열된다든지 타이어 찢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겠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점검 잘 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점검 조심.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들 세미나 다닐 때 이 네. 타이어 코드를 보내드리려고 타이어를 하나 구했어요. 찢으려는데 안 찢어져. 그렇게 곧 찢어지면 네, 큰일 나요. 네, 네, 그래서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2분기가 슬로우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턴 하는데 그런 그 형국이 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실적 상당히 전분기는 좋게 나왔었는데 적자 나왔어요. 마이너스 80. 아.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방 쪽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 섬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2분기에는 크게 코비드 관련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4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규모 흑자 전환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저는 상회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인 스판덱스 수익성들은 개선되고 있고 원재료인 BDO, MDI 같은 가격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판덱스 중국 쪽 수요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도 마진율들이 좀 상승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중국 쪽 재고를 좀 계속 트래킹 하셔야 되는데요. 네. 중국 쪽 스판덱스 재고가 3월에서 6월에는 60일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가동률 다운스트림 가동률 늘리면서 30일째 초반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업황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에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일부 터키라든지 이런 가동률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 사동되면서 가동률들도 많이 개선되면서 3분기는 실적들이 시장 기대치는 상회할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모두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효성 3인방 네. 저기 그 부모로부터 빚덩이 물려받은 빚을 저기 그 물려받은 거죠.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재무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제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주 효성이 좀 많은 부분을 가져갔고 나머지 회사들은 캐시, 카우, 창철력들은 상당히 있는데 투자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채들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TNC도 부채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연평균, 과거 연평균 KPX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올해, 내년 대규모 투자가 없습니다. 1000억 정도까지 계속 준 상태에서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비중들은 섬유 부분에서 스판덱스 비중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출 비중은 30% 정도가 안 돼요. 스판덱스가. 근데 이익기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스판덱스 이익들이 확 좋아지만 얘네들 실적들은 확 좋아지죠. 그리고 재무관리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네. 고정비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가 어차피 타인 재본 많이 활용하니까 실적 좋아지면은 결함 레버리지는 내년도 실적도 확 좋아지기 때문에 효성 TNC는 실적 주가가 시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예요. 네. 내년도 이제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중국 애들이 증설을 못했습니다. 아. 네. 그 부분들이 영향에 미치고 수요 개선되면서 하면은 가동률 오르면서 영업 재무 상황 다 좋아지기 때문에 순차익금은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공급은 봐서.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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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는 빠진 상태이고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KFX 회수기에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은 아직도 높긴 해요. 네. 얼마나 돼요 부채 비율이? 지금 네 부채 비율이 근데 순차익금 구조로 보시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차익금 네. 비율은 올해 제가 추정하는 거는 한 217% 정도 되고요. 올해 네 217%. 네. 네. 217%면 사실 우리 저 그 정부 가이드라인이 200%니까. 네. 네,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저기 그 이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 그 평균적인 저 부채 비율은 높은 상황이고. 높은 상황이죠. 근데 네. 그래도 그 위에 두산이 있으니까. 예, 네, 뭐 두산이 다 저기 그 욕받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네. 마지막 효성 첨단 소재 네. 볼게요. 아까 이제 그 타이어 네. 이야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사업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그래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THC도 조금 타이어 코드 하고 있지만 네. 주력으로 타이어 코드 하는 업체는 효성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이어 보강제 중에 팻 타이어 코드는 세계 1위 뭐 점유율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벨트, 에어백, 카펫, 원사들은 좀 생산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탄소 섬유, 네. 아라미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우리 그 실생활에서 제일 쓰임새가 많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정당소재. 근데 여기도 실적은 여기도 실적 제목이 다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2분기 부진, 3분기 후에는 네. 좋아질 전망. 내년은 네. 더 좋아진다. 라는 컨셉이고요. 뭐 지난 분기에 보시면은 43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효성 첨단 소재가 세계 1위 생산 능력이잖아요. 네. 마켓 시어 질구가 있는데 금타, 한타, 뭐 넥타 국내 업체들한테 팔지만 주력은 미쉐린, 브리지스톤 뭐 이런 업체들이에요. 업체. 글로벌 업체 북미 유럽 플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미 유럽이 2분기는 셧다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액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났었고 영업이익도 확 빠진 거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들 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살아나고 있고요. 네. 미국, 유럽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2분기 대비는 좀 큰 폭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제 성에는 아직은 차지는 않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타이어는 저기 이 신차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중고차도 타이어는 바꿔야 되나요? 교체 수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체 수요들이 쭉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뭐 교체 수요 쪽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그 일은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많이 늘고 있고요. 아리오리 전부 다 늘고 있고 제가 지표로 생각하는 게 그 중국의 자동차 평균 연식이에요. 연식. 네. 네. 자동차 판매량도 좋아하지만 2013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 연식이 뭐 3년?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6.5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우리도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10년 넘어가나요? 그거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 차가 2007년식인가 그러니까 네. 한 25만 킬로 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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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발작했어요. 가셔야죠. 정도 됐으면. 네, 그래서 네,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뭐 그래도 올해 3분기, 4분기 반등한다고 하지만 올해 자동차 판매량들이 작년 대비해서는 뭐 15%에서 20% 이상 네. 빠졌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들은 내년도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효성 첨단 소재 내년도 실적들은 좀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 이런 것들은 캐시카우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네. 알파.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들이 또 장착이 돼야지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쪽 쪽의 계획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던 게 탄소 섬유. 네, 수소차 관련돼서. 근데 최근에 노이즈들이 좀 있잖아요. 니콜라 뭐. 그럴까요? 아, 지금 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뭐 니콜라 향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없고요. 이제 북미 쪽 CNG 탱크 쪽으로 판매되는 물량들이 꽤 크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 넥소 쪽에도 향후에는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서 현대차 늘어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소 섬유가 이 진출한 지 상업한 지 효성화학이 2013년도였어요. 예, 예, 예. 근데 투자비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순 누적 전자가 제가 추정하는 거는 마이너스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쪽에서 아직까지 저기 그 BP를 얻지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탄소 섬유 같은 경우가 이게 뭐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자가 들어오면 이런 말 하지 못했지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죽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탄소 섬유 업체인 메이저 업체인 도레이 같은 업체들도 효성은 전례가 있잖아요. 뭐 스판덱스라든지 타이어코드 진출하고 10년 만에 세계 1등 된 업체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먼저 들어간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탄소 섬유 한 2,500억 정도 들어서 플랜트를 1플랜트를 졌고 지금 넘버 2 증설했고 R&D 들어갔고 순익 뭐 영업이 마이너스 1,500억 정도 돼서 저는 5,000억 이상 투자됐다라고 봅니다. 탄소 섬유에만. 근데 내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봐서 이런 것들을 견딘 상태에서 트랙 레코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탄소 섬유가 낚싯대도 들어가요. 저부가 최근에 네. 네. 그 도시 여부. 네,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그런 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CNG 탱크라든지 뭐 수소 탱크 이런 것들도 마켓 쉐어가 상당히 높고요. 네. 향후 캐파 계속 늘리면서 항공용까지 계속 진출하게 된다면 이 부분 프리미엄은 뭐 좀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 근데 원래 이제 도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마진율들이 꽤 높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다른 섬유랑 같이 합쳐서 마진율을 내거든요. 다만 탄소 섬유, 뭐 풍력유 브레이드 같은 업체 제품군들은 범용 대비해서는 많으면 4배, 많으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특수 제품군 탄소 섬유 마진율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경영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약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후발 주자들이 오면 그걸 죽이기 위해서 생산업권 밑으로 가격을 내려버리거든요. 네.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저기 그 약탈 당하는 거죠, 뭐. 네. 살아남으면 같이 가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고, 이건 뭐 정글의 뭐 법칙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살아남은 이제 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살아남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은 아닐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라미드고요. 아라미드. 네, 이제 파라아라미드라고 방탄복 그리고 5G 케이블에 들어가는 특수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5G 관련된 수혜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라미드 마진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캐파를 증설하는 게 또 있거든요. 뭐 1,500톤에서 3,700톤까지 또 내년도 상반기 늘기 때문에 이 아라미드 관련된 수혜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네. 타이어 쪽도 이제 2분기 저점으로 회복이 되고 네. 요 이제 플러스 알파 탄소 섬유 뭐? 아라미드 네. 이쪽도 네.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기대된다. 결국은 차량 같은 것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탄소 섬유에다가 바람이 날릴까 봐. 네. 여기 지금 다리 위에 달리는데 태풍 불어서 날아가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정도로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첨단 소재 쪽이 타이어 코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이어 코드는 전기차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가 조금 더 얇아요. 전기차용.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미슐린이나 브리지스톤 같은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수혜도 일정 부분 캐시카우 제품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이동욱 의원 오시면은 스팟으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아까 이제 골라 말씀하셨는데 탄소 아니 그 수소 네. 가능한 겁니까? 아 수소차.
근데 저희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수소하고 전기차하고 저기 그 기술의 70%도 겹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누가 더 효율이 높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게 될 것 같은데. 네. 수소를 제일 많이 저기 그 함유하고 있는 것은 CH4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천연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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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이제 결국 분리해 놔가지고 네. 그걸 이제 에너지화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야,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이제 책임지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궁금하셔서. 실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주차장에도 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걸 많고 네. 저도 이제 좀 택시를 이용할 때 한번 타봤는데 예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승차감 말고.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 기술의 발전도 있겠지만 수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소 업체라든지 뭐 효성도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발전소 에카플랜트들을 좀 건설하고 있거든요. 물량들이 계획대로 나오면 수소 가격도 빠지면서도 경쟁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들은 근시일 내로는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게 수소를 에너지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에너지는 결국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사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석화재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줄이는 뭐 방향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효성 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네. 오늘 저희 그 효성의 약간 마음 아픈 네. 삼형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 비슷해요 포인트들이 그죠? 네. 이분께는 좀 어려웠고 네. 다만 지금 뭐 스프레드도 좋고 나아질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 주가는 네.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 네. 좀 추려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아 보인다. 이거까지 정리 가능할까요? 셋 중에 하나. 가장 그래도 뭐 좀 효성 화학은 제가 보고서 쓰고 30-40% 정도 올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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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C 같은 경우가 주가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조금 더 큰 회사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스판덱스가 지금 상당히 뭐 실적들은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진 기여도가 내년으로 조금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고 공급 늘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효성 TNC는 저는 내년에 영업이익 한 40-50%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은 부담은 다 돼요. 효성 3개사들은. 다행히 네.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효성 TNC 일단은 뭐 주가도 사실 제일 못 움직였어요. 그죠?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화학업종 효성 이제 안에 들어있는 효성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